물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기 보면 알 수 있단다. 건물 높이까지 쌓인 물통더미 사이로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아줌은 수백 개의 물통 중 손 가는 대로 두 개 골라 잡고 약수터 계단을 힘차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한 통 겨우 채워서 낑낑거름으로 계단 위에 올려놓고는 또 두 통 들고 내려오셨다. 이거 운동대 것이오.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 왔다 갔다 쌓여서. 아침에 아니면 못 떠요. 아침에 아니면 못 떠요? 낮에 사람 아니면 안 떠야 돼. 동네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네요. 손님 있을 때는 안 뜨지 무조건. 손님 없을 때. 사람도 뜨다가 오면 요 뜨는 거나 뜨고 또 비켜주지 있더라고. 사람 없을 때를 기다려 콩쥐처럼 물통을 채우고 또 채우는 이유. 여기에 해답이 있다. 약수 담은 물통 먹는 게 아니라 파는 거란다. 어머님 물통 이거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아요? 통값이 4,000원. 통값이 4,000원? 물은 서비스. 아, 물은 서비스? 원래 물이 비싼 거 아니에요? 에이, 물은 팔수있요. 통값에 물은 서비스. 물은 뭐 사람 없을 때 떠가지고 네. 그냥 바쁜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고 떠나는 거지. 물통을 사면 약수가 딸려오는 통큰 서비스 상품이 꽃단장 마치고 가지런히 앉아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이래봬도 약수터 히트 상품이라나 모르네. 그러고 보니 물통 일렬로 앞세워 디스플레이한 옆집 처자도 가벼운 물통 들고 나섰다가 무거워진 물통 들고 돌아온다.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고 네. 저 위에 가면 집집이 다 팔아요. 아, 저 위에는 집집마다 팔고? 집집마다 다 팔아. 안 파는 집 없어.